반갑습니다. 광역보수결렬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증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포항에서도 일반인도 이제 저희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네, 자기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이고 좀 이제 당황스러운 일들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다이아몬드 밭이 있고 옥공룡 밭이 있어요. 이제 공룡이 원소스가 돼서 다이아몬드로 되고 스키암 지역에서 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 관련된 자료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 안에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와서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네, 여기는 사람들은 잘 안 보죠.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이 화면에서 다이아몬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보물찾기 찾으셨나요?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현장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자, 이제 보일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투명도 질이 좋고 아주 질이 좋은 상급에 해당되는 한 4점 정도 되는 예, 블루 다이아몬드로 여겨지네요.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예요. 정도 야무집니다. 한 5, 60캐럿 정도는 충분히 나오네요. 질도 좋고 야물고 아주 좋습니다. 얼도 안쪽은 안 깨진 것 같아요. 네, 오, 대박이네요. 자, 여기 또 오늘 또 파도 치고 나서 좀 올라온 것 같네요. 한 2개 정도는 올라왔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됐다면 주변에 또 있을 텐데. 자, 주변에 한번 둘러볼까요? 자, 주변을 살펴보면 비슷한 뭔가 좀 있을 텐데. 자, 다이아몬드, 나와라! 에이구, 잉. 아니고. 아, 요거 찌고 있네요. 요거 찌고 있어요. 저건 한 5년짜리. 5년 뒤에 찔 것 같아요. 자, 저런 거는 자라오는 세대들한테 넘겨주고 자라오는 세대들한테 그냥 쏘으니까 넘겨주고요. 보자. 아, 이거 하나만 탁 올라왔는가 보네. 위치가 좀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덜 쪘어요. 자, 일단은 이 주변에는 잘 안 보이네요. 아니네요. 거의 이제 건물인가? 많은 사람이 찾아놓고 안 가져오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네. 자,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숙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